이번에 찾은 여행지는 어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함평에 아주 귀하고 귀한 곳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정말 대단한 게 귀한 걸 만나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못 만났는데. 무용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박쥐 맞습니다. 세계 멸종 위기 중 일명 황금 박쥐. 어우, 잘 잔다. 코자. 함평에서 그 귀한 박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지역 잘 알고 계시는 분 맞죠? 예. 제가요, 박쥐를 찾으러 왔는데 박쥐가 있는 특별한 곳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하거든요. 예, 혹시 어딘지 알아요? 예. 어디요? 저희가 우리 환경부에서 그 대국민들에게 그 체험동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이쪽에 보시면 한번 가보실까요? 알려진 곳을 살펴보니 정말 작은 굴이 있네요. 몸을 낮춰 조심스레 들어간 그곳.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박쥐에게 딱 맞는 동굴이었네요. 황금박쥐 골드백 여기 네. 있다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아,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붉은박쥐가 많이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들어온 동굴에는 붉은박쥐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천연 기념물이라서 이 동면시에는 네. 아비가일 왜 그래? 박쥐 보이신가요? 아니 이건 나야 나! 박쥐야! 야 이제 자자자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이제 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박쥐 때문에 겁에 질린 아비가일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 소리입니다. 숨 좀 돌리고요. 아까 무슨 말씀하고 계셨죠? 나도 벌써 헷갈려. 이 애들은 이제 좀 특이하죠. 이 애 이름은 관박쥐라는 박쥐입니다. 이 코가 이 우리나라 닭벼슬처럼 생겼다 해서 이 벼슬관자를 써서 관박쥐라고 부릅니다. 이 박쥐는 손바닥과 비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관박쥐와 황금박쥐 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귀엽거든요. 제가 상상했었던 만큼 우습진 않은 것 같아요. 청정구장 한평에서 박쥐야 오래오래 살아라. 박쥐란 동물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 동물인데 왜 그런 매력이 있는지 오늘 실제로 보고 와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비, 그런데 오늘 붉은 박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붉은 박쥐 찾으러 온 건데. 붉은 박쥐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응? 진짜요? 그게 어디예요? 한번 가볼까요? 어, 좋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붉은 박쥐, 일명 황금 박쥐로 더 많이 불리는 천연 기념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 황금 박쥐 생태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전시물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뒤에 있는 게 그 유명한 황금 박쥐 맞아요? 진짜 황금으로 만든 박쥐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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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맞아요? 정말 정말 황금을 162kg나 넣어서 만든 황금 박쥐예요. 당시 시가 27억! 진짜 황금을 사용해 황금 박쥐를 조각했습니다. 음이 번쩍번쩍하다. 이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한평에서 팔자 바꾸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가시고요. 저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경찰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보는 걸로 먼저 가겠습니다. 금으로 만든 황금박쥐도 좋지만 진짜 황금박쥐도 만나고 싶은데요. 어머, 너 많이 반갑다. 선생님, 바로 여기 있는 박쥐가 그 유명한 황금박쥐인가요? 네, 이게 실제 살아있는 박쥐가 자연사한 박쥐를 가져다가 박제를 해놓은 겁니다.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함평에 이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함평이 그만큼 청정 지역이다
것들을 얘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옛날에 그 만화 영화도 황금박쥐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1960~70년대를 주름잡던 정의에서도 황금박쥐를 기억하시나요? 악의 세력을 물리쳐라! 어디에서 나타난다 황금박쥐. 황금박쥐를 보니까 나의 음악적인 감성이 막 폭발해버렸네요. 황금박쥐. 그런데 옛 선조들은 박쥐를 귀히 여겨 여러 물건에 새겼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에서 박쥐들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도자기도 있네요. 네, 박쥐 자체에서 나타내는 오복을 상징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네. 오복의 상징 박쥐. 하루에 수천 마리의 모기를 잡아먹는 등 이래저래 우리에게 이로운 동물이 맞죠.